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소리였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른바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민생 현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협상이 즉각 착수하라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야말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 정치 토크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또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전현희 의원으로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건강 파파뉴 코너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태와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사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고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기흥 부대변인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제 하실 걸로 보세요. 네,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이유가 이제 이 사안이 아주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저번 21대에서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당이나 저희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안이기 때문에요. 여기 내용을 봤을 때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왜 문제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요 학회하고 관련 직능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 중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해서 구속 기소된 분도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8개월 만에 MBC, KBS 사장을 소위 말해서 내쫓았는데 그때 가서 같이 힘있게 연대했던 분들까지도 계시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야당 성향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받을 수 없다. 여기 명확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영 의원님 제2요구권 행사되면 그게 이제 다시 국회로 오잖아요. 당연히 민주당은 표결에 나서겠죠. 그렇죠. 표결을 할 것이고 3분의 2 이상을 득해야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전히 뭐 도돌이표인 상황인 것이죠. 뭐 다시 표결을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폐기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단독 회부하고 대통령은 거부하고 이것을 계속 대치 국면에서 지속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과정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국회도 국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대통령도 정말 그러면 대안이 무엇일까를 가지고서는 머리 맞대고 같이 논의를 해도 부족할 이 상황에 우리가 방송에 대한 독립이나 중립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의견을 표명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방통위나 여러 가지 구성에 있어서 정말 정당한가에 대해
대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대안 없는 싸움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지쳐가고 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 지금 휴가 중이라고 하시는데 국정 아마 다시 구상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 답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국민들은 남은 3년 심판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김기영 부대변인 뭐 반박하실 말씀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상황이 그러니까 방송사법도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이런 표현이 좀 야당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막사니즘을 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먹사니즘을 예, 얘기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사니즘 어떻게 보면 민생을 위한다는 건데 제가 네. 조금 되돌려 드린다면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분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그야말로 민주당식의 먹사니즘이 아닌가. 왜냐 야당 성향의 그 분들이 MBC 같은 경우는 박문진 이사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선임된 임명된 그분들이 계속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좀 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현행법에 있을 때 이 현행법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임기를 연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 인선을 하는 겁니다.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내쫓았고 그분들이 법적 소송을 통해서 문제 없음으로 명예를 회복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기가 끝나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맞습니다. 여러 명이 받았습니다. 강규영 이사도 마찬가지고 KBS 고대용 사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법에 의해서 그 민주당이 계속 법대로 말씀하시는데 현행법에 의해서 임기가 끝난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인선을 하는 게 왜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 저는 그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보수층에서도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극우 인사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발언과 정치적 행보를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또 MBC의 노조 탄압이 등 그동안의 행보들이 정말 방통위를 진두지휘하실 적절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리해서 임명을 했느냐. 그리고 곧바로 임명하고 그리고 지금 박문진 이사 교체와 KBS의 그런 이사진을 곧바로 교체하는 데 있어서 하루도 안 걸린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의 그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에 대한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냐. 사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런 청문회에서 뭐 빵셔트 이런 것들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3일 동안 청문회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꼼꼼한 그런 대응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만큼 어떤 인사를 하든 간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정말 방송을 제대로 운영을 하길 원한다고 한다면은 인사부터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요. 뭐 이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김문수 지금 고용부 그 장관 그 후보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사들이 구구 인사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을 한쪽으로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보를 하든 간에 이번 그 윤석열 정부가 신뢰를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보수 내에서의 그런 개선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김기영 전 부대변인이 잠시 말씀은 하셨는데 임기도 채우지 않은 사람들 사실상 쫓아냈던 분들이 임기가 다 찬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누가 봐도 지키기 위해서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이진숙 후보자 이런 부분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전 정권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리도 뭔가 아니 그게 아니고 전 정권에서는 어쨌든 임기 채우기 전에 무슨 뭐 애견 카페에서 무슨 카드를 몇만 원 썼니 이런 거 갖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 가지고 쫓겨난 사람이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거와 비교하면 임기가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집행 이런 것들이 지금 원천 봉쇄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진숙이라는 무슨 뭐 어떤 인물 때문에 그렇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쪽에서는 방송 정상화가 저쪽에서는 방송 장악이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방송 장악이 이쪽에서는 방송 정상화라고 서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네. 해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합리화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도 지적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번에 2인 체제로서 이렇게 이사진을 교체하는 그런 의결 과정에서도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방통위법이 그동안에 예전에 제정되던 국회에서의 논의를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이게 합의제 5인 기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최소한 3인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위원들의 구성이 있어야 의결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속기록에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제정이 되고 지금까지 왔는데 국회 추천 없이 지금 대통령의 그런 두 명의 인사람으로 의결을 하는 거는 저는 이게 헌재에서 지금 탄핵 소추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를 할 거라고 하고요. 만약에 헌재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명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시 원점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졸속으로 했었어야 되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보면 법이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판결이 나온 게 없고 그다음에 2인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의 현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여하튼 최민희 방송 지금 과방위 위원장께서 추천을 받은 거잖아요. 민주당 몫으로. 근데 이에 충돌 소지가 있어서 여튼 7개월 동안 이에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지난해 11월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 김홍일 위원장도 그렇고 제발 해달라. 몇 번의 차례를 했고 우리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또 다른 사람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몫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인 체제가 된 거죠. 그리고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2인 체제가 지금 현행법상 민주당이 볼 때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 개정안을 4인 체제로 하자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보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통위법이 제적위원회 과반 이상으로 의결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적위원은 뭐냐면 명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2인 체제에서 명부에 있는 사람은 지금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뿐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겠다는 조금 짧게 점. 다음 주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게 논의가 되돌이표로 가고 있는 네. 거긴 한데 아마 이거 헌재에서 판단을 할 거고 이전에도 2인 체제인 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네.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의 사항과 예전에 고등법원의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법무법인의 법적 해석에는 2인 체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된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헌재가 그럼.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히 모든 분들이 다 직감하고 있을 겁니다. 20초만. 15초. 15초. 예. 예. 간단합니다. 보면 이번에 헌재에서 판결이 나올 겁니다. 입장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 민주당은 그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회의를 열고 팀원 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 논의했습니다. 일반 상품 구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환불 완료 지원하고 팀원 피해 기업에겐 경영 안정자금 2천억 원 등 유동성 공급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판매 기업들이 막 힘들어했는데 숨통이 좀 트일까요? 신현영 의원님. 저는 뭐 당연히 당정협의하고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런 피해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실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했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미 주말에도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책이 있었는데 물론 Q10 그 회사 자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이런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한 자율 규제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그동안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제도 개선을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전자금융업체들이 이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제대로 된 그 국가의 규제도 없이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특히 그리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거기서의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아무튼 금감원과 함께 지금의 사태를 응급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게 포괄해야 된다. 줄도산이 지금 눈앞에 계속 있고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이거는 만만치 않은 지금 경제적인 큰 이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청문회
혹은 또 필요하면 국정조사하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해야 된다라고 확정은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피해 범위에 따라서 아마 그동안에 어떤 대응들이 부실하게 있었는지, 특히 이런 금융감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방기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여다봐야 제대로 된 진단이 돼야 그거에 대한 대책과 치료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민주당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김기용 네. 부대변인. 예. 이게 보면 이커머스 업체가 소비자가 이제 판매자한테 주는 돈, 그 돈이 어떻게 보면 본인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잖아요. 네. 그 돈을 잠시 맡아는 남의 돈을 무분별하게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그 맡겨놓은 돈, 이걸 빨리 정산해야 됩니다. 지금 정산할 때 평균적으로 40일에서 60일인데 이 기간을 좀 줄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맡겨놓은 돈을 본인들이 딴 데 쓰면 안 되잖아요. 횡령해서도 안 되고 다른 데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면 그걸 못 갚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소비자 관점과 그다음에 또 판매자 관점에 있을 때 소비자는 여튼 자기가 소위 말해서 결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결제한 부분을 환금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완료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판매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규모를 해서 뭐 5천억이든 3천억이든 하되 뭐 1억 대상이든 아니면 뭐 5천만 원 대상이든 그런 식으로 하고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가지고 숨통을 트일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 먼데이 주식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 이렇게 민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도 좀 전향적 입장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또 민주당 내 반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신현영 의원님, 이 여야 이걸 두고 협상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그 우리 당내에서 좀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후보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당대회에서 제 신임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네. 이 주식투자나 여러 가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젊은 세대를 위한 뭔가 정책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도 임광현 의원도 그렇고 관련된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폐지하는 거는 이게 세제에 대한 형평성에서는 맞지 않는다. 다만 5천만 원의 소득에 대한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하는 등 여러 가지 타협점을 만들 수는 있다라는 면에서 아마 당내에서도 반대 세력과 뭔가 찬성의 세력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금융 경제 위기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하고 성과를 내야 된다는 면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야가 뭔가 같이 소통하면서 성과로 간다면 지금의 22대 국회의 오명을 조금은 벗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련되는 질문을 신영 의원님께 하나 더 할게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쟁점 법안들이 이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이게 또 저기 제2호권 행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쟁점 법안 아닌 법안부터 뭐 그 여당에서는 민생 법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튼 쟁점 법안 아닌 법안부터 민생 법안부터 우선 논의하자. 그랬더니 이해식 수석 대변인, 민주당 수석 대변인, 여러 민생 현안을 여야가 논의하기 위해선 제2요구권을 반복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정답이 없죠. 그래서 이게 상호 신뢰가 구축이 돼야지 이런 부분에서 민생부터 하자라는 것들이 합의가 되고 추진이 될 텐데요. 과거에 돌아가면 우리 대선 끝나고 나서요. 사실은 양 당의 공통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이것부터 추진하자라고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받지를 않았어요. 추진이 안 됐어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그 부임하고 나서 워낙에 이게 당권 장악도 하시고 워낙에 이게 공고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민주당이랑 타협할 필요 있냐라는 것들에 대한 상당한 견제를 했었고요. 지금도 상당히 이게 간극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 그러면 25만 원 재난지원금은 민생 법안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쟁점 법안 때문에 이건 아니라 그럴 거고 우리 당 또 먹사니 좀 얘기하면서 이거는 민생 법안이다 이렇게 할 텐데 또 다시 그 굴레 맞춰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들 한 발씩 물러나자라고 했을 때 그럼 민주당도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그리고 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도 그런 도돌이표가 되는 지금 악순환의 불신을 끊을 수 있는 동시에 타협을 할 수 있는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사실 민생 법안 처리하면은요 정부 여당한테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영수회담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영수회담 저번에도 했었는데 뭐 효과 있었나요? 사실 만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얼마나 야당을 인정하고 같이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양쪽에 다 태도의 변화를 촉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실에 있었던 김기훈 네. 부대변인 영수 회담을 했을 때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 합의 처리해서 나서 좀 의미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정기로 감면 네. 관련해서 법 관련해서 세 명의 국회의원을 언급을 했어요. 정동만 국민의힘 그다음에 전재수 박주민. 민주당 의원 두 분을 얘기를 했고 박주민 의원 오케이 했고 요 관련해서 오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그럽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접점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건 누구나 공통적으로 요즘 진짜 입에 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죽겠다. 그리고 뭐 진짜 안타깝게도 5년 질환자 사망하시는 분도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김상훈 의원이 정책위 의장이 됐으니까 진성준 의장 만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떤 채널을 좀 뚫어서 하나하나 요 작은 거 하나하나 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 그다음에 서로 협치 어떤 경험을 쌓으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전 금투세 관련해서는 금투세는 저는 민생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서 유예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유예든 아니면 폐지든 그런 방향의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저는 뭐 하나하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오늘 경제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보니까 이제 민생 챙기겠다. 네. 자신의 이제 첫 행보는 그쪽으로 나가겠다고 하고 특히 물가를 그 여당에서 직접 챙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민주당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민주당 의원 가운데 거의 절반인 84명이 참여한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앞서서 박찬대 직무대행이 이끄는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친명계 5선인 안규백 의원이 이끄는 더 여민포럼 잇따라 결성되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예. 이들 연구 모임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전 대표, 지금 당대표 후보죠. 연임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먹사니즘을 얘기한 다음에 좀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걸 뒷받침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보세요. 직접적으로 뭐 그것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21대 국회에서 경제는 민주당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21대에도 그 비슷한 수의 의원들이 2주에 한 번이었나 한 달에 한 번이었나 모여서 계속해서 이 경제를 진단하고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특히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도 네. 여러 연자들을 베트남 뭐 중국 여러 가지 그 연자들을 모셔서 그 국제 그런 경제 상황도 살폈습니다. 그렇게 했던 중심이 사실은 홍성국 의원이라고 경제 전문가였던 지금은 불출마했기 때문에 네네. 일반 전문가로서 되는데 이번에도 같이 참여해서 그 포럼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 만큼 민주당도 경제를 챙겨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다음 집권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전문가들이 당내에서 있기 때문에 주도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정부 여당과의 그런 경제적인 협력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경제의 먹사니즘도 또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특히 중도층과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필요한 경제 우선순위를 가지고서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면에서 또 출범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김기웅 부대변인한테 짤막하게 드릴게요. 네,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오찬 정치, 그 식사 정치라고도 하는데 네. 조경태, 권성동 의원과 이제 오찬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당의 통합이랄까 이런 어떤 중진들의 조언이랄까 네. 긍정적으로 보세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밥을 먹자고 했는데 그거 응하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몸이 아프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만나야 된다. 서로 오해는 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이후에 또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토론을 중요한다. 밥은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방점은 토론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끝났는데 공적인 위치도 아닌데 그렇게 사적으로 밥 먹는 게 뭐가 좀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겼는데 밥을 먹어야 되죠.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해야지 그냥 페이퍼상으로 전화상으로 해서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스타일이 바뀌었다. 한동훈이 바뀌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리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경청이라고 봅니다. 누구보다도 말 잘한다는 얘기는 누구나 듣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많이 듣고 본인 또한 설득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 또한 변할 수 있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 잠깐 하고 저 토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가 중이죠? 내수 진작 위해 지역 여러 곳 이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경남 통영중앙시장 군부대도 찾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신영 전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제 휴가 계획 자체를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여하튼 뭐 또 휴가 중 민생 행보도 있지 않냐는 얘기도 있고 그걸 떠나서 대통령의 휴가에 대한 비판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세계 경제도 너무 안 좋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가 안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휴가를 간 게 맞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대통령께서 휴가 과정에서 민생 행보를 챙기시고 정말 우리 서민 경제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색된 정치를 풀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나오신다면 그 또한 저는 휴가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푹 쉬는 휴가가 아니고 정말 샅샅이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시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작년에 뭐 자영업자 100만이 폐업했다 그러고 그 통계로서는 가장 최악의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서민들과 국민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남은 국정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좀 깨달음을 얻고 나오신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거는 또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한번 또 응원의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도 드립니다. 김기흥 부대변인께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아무래도 그 후반기 네. 전국 구상에 집중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11월에 아마 임기 반환점을 네. 맞나 봐요. 그래서 이르면 이달 말쯤 뭐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반기 국정 운영과 각종 현안이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하반기 기자회견이 실제로 검토되고 있나 보죠? 할 겁니다. 네, 아, 그래요? 그 형식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네.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총선 이후 그리고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을 것인가 그거는 해내는 리더십이겠죠. 네. 그거는 리더십이라는 거는 결국은 연금개혁, 노동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 그다음에 뭐 규제개혁 그다음에 의료개혁이 있을 수 있고 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서야대 국면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그다음에 제일 힘이 센 야당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야당이 공격하는 지점에 대해서 다 뭐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상 속의 금기어였는데 지금 생활 속 일상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탄핵할 대통령인데 뭐 휴가 간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반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고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지금 탄핵이란 말이 너무 많아서 저도 뭐 탄핵이 뭐 7건 9건 뭐 헷갈릴 정도인데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 또한 조금 로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는 한층 더 분주해졌습니다. 정체 길어진 만큼 고속도로 사고도 꾸준한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휴게소 부근 5차로가 추돌 사고로 막혀 있고요. 이후 안성과 수원 부근 통과 크게 답답하고 서울 요금소 부근과 판교, 서울시 구간으로도 속도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시흥 진출로 1차로의 사고 구간도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경안천교에서 광지원 터널 쪽으로 꽉 막혀있는 이유 갓길에서 정리 중인 사고의 영향입니다. 더 내려가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 익산 부근 3차차로와 갓길에 걸쳐선 화재 사고 차량 견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재 1, 2차로를 통해서 서행하며 지나고요. 무안 광주고속도로 무안 쪽 동한평 2차로도 화물차 사고로 혼잡합니다. 경남권에선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향 금정산 터널 부근으로 3km 구간 사고 정체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지구촌 최대 축제 파리올림픽이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적 금메달 5개가 목표였던 우리나라는 오늘 현재 금메달 11개를 따내면서 목표를 일찌감치 초과 달성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선수들, 특히 MZ세대 국가대표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달라진 올림픽 그리고 달라진 MZ세대 국가대표를 취재한 KBS 시사기획창 한성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성윤 기자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 또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주세요. 자, 파리올림픽이 대회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단이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11개. 종합 6위 상당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순위고요. 우리나라가 예. 도쿄올림픽 때 금메달 6개를 따서 16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번에 목표가 5개의 금메달이었는데 일단은 현재 11개, 금메달은 11개를 땄고요.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를 따냈습니다. 종합 6위이고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을 잠깐 살펴보면 뭐 미국과 중국 양대 산맥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개최국 프랑스가 있고 호주 영국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나라들 중에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과거 미국과 소련을 위협했던 독일도 우리 밑에 자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종목을 따져보면 역시 양궁에서 금메달 5개를 모두 따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양궁을 잘하는 우리나라이고 제도적으로 양궁을 잘하게끔 잘 구축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그래도 당초 목표는 3개 이상이었거든요. 5개 전종목 석권은 정말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고 그리고 펜싱 같은 경우도 네. 금메달 2개, 은메달도 하나 획득을 했습니다. 펜싱에 오상욱 선수가 사브르 개인전 그리고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또 여자 사브르 단체전도 은메달을 기록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성적에 가장 중요한 종목이 있었다면 사격입니다. 사격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진종호 선수가 뛰던 시절을 제외하면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지난 도쿄올림픽에는 금메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내심 한 개 정도만 나와도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어린 선수들이 금메달을 무려 3개나 네.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 번은 슈도프라고 해서 그러니까 동점이 나와서 연장전을 치르는 그 긴장된 상황을 뚫고 금메달을 획득을 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또 금메달을 땄고 이른바 총칼활에서 금메달 10개를 따서 우리가 뭐 전투민족이다. 뭐 우리를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이고요. 우리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째 금메달 주인공은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입니다. 셔틀콕 여제답게 대한민국의 금메달 안겨
좋습니다. 그 금메달 따는 그 과정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금메달을 따기까지 안세영 선수가 사실은 8강전부터 많은 시청자들이 TV를 보셨을 텐데 8강과 4강을 봤을 때는 안세영 선수가 그리 압도적이지 못하네라고 생각했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첫 세트를 모두 내줬기 때문인데 안세영 선수가 약간 몸이 좀 늦게 풀리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공격보다는 수비가 좋은 선수고 체력이 아주 압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풀세트를 가면 다른 선수들이 그대로 지쳐나가 떨어집니다. 그런 점을 이용한 플레이였다라고 보면 되는데 결승전에서는 중국의 허빙자오라는 세계 랭킹 9위 선수를 만나서 2-0으로 완승을 거뒀고요. 네네. 방수현 선수 이후에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이후에 무려 28년 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5958님 더위 먹어 멍해도 금메달 소식 들으니까 고맙더군요. 일본만큼은 이겼으면 좋겠네요. 잠깐 일본 이길 만한 게 뭐가 남아 있죠 지금? 아 지금 이 시청자 애청자분이 말씀해 주신 건 아마도 종합 순위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아 그러네요. 일본이 바로 밑에 있죠. 네, 우리나라 있죠. 바로 밑에 일본이 위치하고 그 있는데 사실은 일본이 지난 도쿄 올림픽 때 굉장히 금메달을 많이 땄고요. 네네. 이번에 또 여자 레슬링이라고 하는 종목이 일본이 초강세 종목이기 때문에 아 일본을 이기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뭐. 남은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선전해 준다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세영 얘기 하나 더 할게요. 그런데 금메달 획득 직후에 네. 다소 좀 충격적인 회견을 했어요. 그 부분 약간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TV 인터뷰에서 방송 3사가 네. 곧바로 TV 인터뷰를 하는데 뭐 세리머니 이렇게 멋지게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했더니 그동안의 분노와 서름 이런 것들이 생각났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방송사 인터뷰가 끝나면 공동 취재 구역에서 신문사들의 인터뷰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 대표팀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모이는 공식 기자회견장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거기에서 그동안에 부상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해 아시안게임 때 부상을 당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가벼운 부상인 줄 알았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심각한 부상이었던 걸로 밝혀졌고 부상 관리 측면에서 배드민턴 협회가 안세영 선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안세영 선수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가서도 또 한 번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리에서는 협회 측은 이 정보가 새어나간다면 안세영이 부상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좋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부상 치료보다는 쉬쉬하고 숨기는데 그렇죠. 기밀 유지를 더 중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뭐 한국에서 의료진이 급파가 돼서 안세영 선수를 치료를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일이 겹치면서 그동안에 또 부상 이외에도 안세영 선수가 여러 가지 서름을 좀 당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복식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맞아요. 복식 위주로 모든 시스템이 굴러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식이 훈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안세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세계 랭킹 1위가 되고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전 국민적인 스타가 되다 보니 관계가 조금 역전이 됐는데 또 선수들의 나이나 이런 점이 대부분이 안세영 선수의 선배들이고 미묘한 갈등들까지 좀 있었던 네. 가장 큰 문제는 부상이었고 여러 가지 생활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일단 저는 아쉬운 거 배드민턴 협회가요 네. 입장을 좀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거의 만 하루가 되도록 아무런 없어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세영 선수가 내일 4시쯤에 귀국을 합니다. 귀국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선수가 피해받지 않는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6824님이 안세영 선수 금메달 이후 인터뷰 내용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앞으로 메달이 유력한 종목이나 주목할 만한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 일본과의 경쟁을 애청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태권도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네네. 태권도가 4체급의 우리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데
지난 도쿄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한 개도 따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내심 한 개 정도의 금메달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난 도쿄올림픽 때 근대오종의 전웅태 선수가 동메달을 땄는데요. 이 선수가 지금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그래서 내심 또 금메달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도의 박혜종 선수가 최중량급 선수이고 대회 마지막 날 경기를 치르는데 현재 기록으로 따지면 은메달이 유력한데 이 선수 또 약간의 운이 따라준다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고요. 여기에 금메달은 어렵지만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가 지난 도쿄올림픽 때 4위를 하면서 정말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한국 육상이 그동안에 올림픽 메달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지난 92년도에 황영조 선수 네. 그리고 96년에 이봉주 선수 금메달과 은메달 모두 마라톤에서만 나왔고요. 필드 종목에서는 메달이 아예 없었는데 우상혁 선수가 동메달 정도를 따주게 된다면 그럼 무시무시한 사건이네요. 뭐 엄청난 사건이라고 예, 볼 수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올림픽에 대한 인기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시대가 많이 변했죠. 우리나라가 19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은 불참을 했었고요. 84년 LA 올림픽부터 출전을 했고 또 LA 올림픽부터 생방송이 거의 전 종목이 생방송이 됐기 때문에 LA 올림픽을 기억하시는 이른바 좀 중년 이상의 시청자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뜨거웠던 열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금메달을 따면 다 같이 기뻐하고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기뻐하는 모든 국민들의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이기자 대한건화라는 노래가 막 울려 퍼지고 네.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었는데 점점 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라든지 아니면 유현진이라든지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스포츠에서도 예. 내가 유럽 축구를 좋아하게 되면 유럽 축구를 거의 전 경기를 볼 수가 있고요. 더 이상 4년에 한 번 올림픽을 기다리지 않아도 다양한 즐길거리.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네.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거는 맞는데 실제로 시청률 같은 경우도요. 네. 예전에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시청률 25% 그러니까 우리 한 기자가 조금 더 젊은 기자였던 시절 25%까지 나왔나요? 실제로요. 예. 98년도 방콕 아시안 게임 예. 방콕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스포츠 뉴스가 시청률이 따로 나왔습니다. 예. 9시 뉴스가 한 38% 정도 나왔었고요. 예, 예. 스포츠 뉴스가 최고 42%의 와. 시청률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가 시절이군요. 알기로는 드라마 첫사랑의 시청률 65%가 대한민국 최고 시청률로 알고 있는데 중계방송 같은 경우도 25% 이상이 나왔고 방송 3사를 합칠 경우에는 거의 50%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와, 그랬군요. 최근에는 특히 KBS는 높았네요. 그렇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방송 3사를 모두 합쳐도 20%가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은 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많은 팬들은 아직도 많이 또 박수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또 올림픽의 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올림픽에 대한 뭐 인기나 그 우리 국가대표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건 아닙니다. 자, 7341님이 우리 국가대표 어린 선수들 많은데 참 대견하더라고요. 요즘 신세대들이 참 당차다고 생각해요. 연관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세대의 변화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른바 MZ세대 국가대표들의 특성 어떤 건가요? 일단 뭐 MZ세대라는 이야기가 뭐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성시대 세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 뭔가 좀 조직에 대해서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듯한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도 조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닥 최선을 다하지 않는 듯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지금 MZ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있습니다. 예전 선배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라운드에서 쓰러지더라도 네.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 중에 뭐 허리를 다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끝까지 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요즘은 선수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부상을 당했는데 무리하게 연습하는 게 이게 맞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는 것이 무리하게 7시간, 8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이게 과연 효과적인 것인가. 회의적이에요. 네. 과학적인 훈련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무리하게 훈련하게 되면 부상을 입을 확률이 아주 높을 뿐더러 그것이 경기력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MZ세대 국가대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취재해본 선수들은 대부분 디지털 기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사기획창을 찍을 때 수영의 김우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했는데 어느 뭐 프로 못지않은 영상 앵글이나 이런 네, 안정성이 실력을 예. 보여줬습니다. 아 그래요. 자, 어쨌든 뭐 되게 그 기성세대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뭐 합리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우리는 그냥 그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은 그냥 이유를 따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고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예전엔 감독이 시키면 무조건 했죠. 예. 무조건 따랐는데 지금은 감독이 시킬 때 뭔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얘기를 합니다. 아 취사 선택을 하는군요. 자, 안세영 선수 작심 발언도 이런 MZ세대 특성과 좀 관련은 있다고 보세요? 아, 어느 정도 관련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MZ세대 특성이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 보이는 측면도 많더라고요. 네, 안세영 선수 네. 조금 아쉬운 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당일에 했던 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는 좀 나오긴 하며 합니다. 엄청난 쾌거를 한 그 당일에. 네, 그렇지만 네. 이것도 안세영 선수가 어떻게 보면 MZ세대이기 때문에 뭐 막 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네. 바로 질러요? 이거는 옳은 것이다라고 아마 본인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금메달을 딴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184님이 MZ세대 여러분 예전에 따로 보고 즐길 거리 없었던 시절엔 올림픽 같은 큰 대회 열리면 다방이 응원터가 되기도 했답니다. 라는 그 라떼 그 조금 지난 그 역사를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 올림픽을 보면은 메달 유망 종목이 과거 이제 사뭇 다릅니다. 아까 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양궁은 뭐 40년 동안 변함없는 효자 종목이고 가장 특이한 게 정말 투기 종목이에요. 그죠? 네. 옛날에 뭐 복싱, 레슬링, 태권도마저도 유도. 뭐 그나마 유도는 이번에 조금 나왔는데 펜싱이 또 새로운 효자 종목으로 되고 약간 지도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효자 종목이라고 하면 특히 레슬링 같은 경우는 1976년 양정모 선수가 네. 건국 이후 최초 금메달을 따낸 종목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효자 종목 중에 효자 종목이었죠. 이번에는 뭐 메달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고요. 실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김현우 선수 이후로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레슬링이 이렇게 메달권 종목에서 멀어진 건 좀 시간이 좀 오래전 이야기고요. 복싱 같은 경우 이번에 이매지 선수가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만 복싱도 88년도 김광선 선수가 금메달 딴 이후에 금메달이 없고요. 와. 유도 같은 경우도 지난 도쿄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고 이번에 굉장히 선전을 했고 우리 선수들 잘했습니다만 금메달은 뭐 따지 못했고요. 이런 전통적인 우리의 투기 종목들이 많이 부진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선배들, 감독들이나 원로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훈련 양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예전에는 정말 투기 종목 선수들은 죽을 정도로 열심히 훈련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훈련량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조금 쓴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인 훈련과 무식한 훈련 사이에 우리가 약간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네요. 네, 특히 이게 뭐냐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투기 종목은 체력이 중요한데 이 체력의 부족은 과학적인 걸로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투기 종목은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과도기적인 그런 측면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한성윤 기자 시사기획창 프로그램을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중에 방송기자로서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은메달 저기 그 단상에 올라가면서 김재엽 선수가 거의 무슨 죄인처럼 죄인 같은 표정을 짓고 그걸 아마 쇼트트랙 선수를 춤추면서 올라가는 거하고 이렇게 네. 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화면 구성 잘하셨는데 자 옛날에 막 금메달 못 따면 역적 취급받기도 하고 지금은 동메달도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이제 환영받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뭐 4위도 잘했다 이런 어떤 문화적인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1등이 아니면 아니지 않는다 이런 것도 좀 가미가 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전에 지금 KBS 체조 해설을 하고 있는 여홍철 위원 같은 경우가 네네. 애틀랜타 올림픽 때 대부분 금메달 후보로 많이 하다가 착지 실패하면서 은메달 땄거든요. 네네. 그런데 너무 죄를 진 것 같아가지고 공항에서 몰래 빠져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상혁 선수가 4위 했지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요. 김연경 선수를 주축으로 했던 여자배구. 여자배구 4위 했습니다만 뭐 최고의 뭐 화제를 모은 종목이었죠. 그렇죠. 예. 지금은 동메달을 딴 선수에게도 굉장히 많이 박수를 보내주고 우리가 뉴스 보도를 할 때도 예전에는 제가 입사해서 얼마 안 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아쉬운 은메달을 따냈다거나 뭐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었거든요. 최근에는 네네. 아마 그런 뉴스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김진희님이 우리 선수들 모두 효녀 효자입니다. 대표 선수들한테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2486님이 메달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리스트 외 우리 한성현 기자가 꼭 소개하고 싶은 선수 몇 명만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여자 탁구 단체전 16강전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뭐 신유빈 선수가 복식에 나왔고 단식 출전했는데 브라질 선수가 장애인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쪽 팔이 없습니다. 왼손잡이 선수인데 탁구에서 왼손잡이 선수면 오른손으로 공을 던져서 서브를 넣잖아요. 그런데 탁구채 위에 공을 올려놓고 서브를 넣습니다. 아. 정말 뭐 우리나라 선수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승패를 떠나서 많은 전 세계 팬들이 브라질을 응원했을 것 같고요. 패럴림픽만이 아니라 이런 올림픽 무대에 나와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나 아름다웠고 바로 박수를 보내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브라질 탁구 선수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얘기 나눈 시사기획창 위대한 국가대표 위는 WE입니다. 우리 대한 국가대표는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성윤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3살 다솔이는 영아원에서 생활 중입니다. 부모님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다솔이 양육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분유 대신 성인용 두유를 주거나 때에 맞는 이유식을 하지 못해 영양 및 성장 발달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결국 건강에 이상이 감지되며 영아원으로 보호 조치된 다솔이 또래들과 달리 말도 잘 못하고 편히 앉거나 서지도 못합니다. 더 힘든 건 하루에도 몇 차례씩 구토와 탈진이 반복된다는 건데요. 검사 결과 다솔이도 부모님과 같은 지적장애이며 구토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영아원 한쪽 작은 침대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다솔이. 아빠, 엄마의 손길 대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솔이를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다수 지역 체감온도 33에서 35도 내외인데요. 습도가 80% 내외로 매우 높아서 실제 기온보다 1도에서 3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체감상 35도 안팎이 되면서 매우 무더운 상황입니다. 안성의 체감온도는 현재 37.5도, 거의 체온에 육박하고요. 서울과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들 34도대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무더위 열대야 당분간 더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산청의 호우특보가 해제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밤까지 소나기 오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5에서 40, 충청 이남 쪽은 최대 60mm 정도 오겠고요. 서울 경기는 5에서 20mm가량 예상됩니다. 경북과 전남은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북 지역에서는 강하게 쏟아진 바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역시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 있을 걸로 보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은 시간당 최대 50mm 가까이 매우 강하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충북 남부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에서 27도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3.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 폭락했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다시 급반등하면서 증시 과열에 제동을 거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3.3% 오르며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동의한 우리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일본과의 외교 협상 전모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통신 조회와 관련해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적법한 수사 절차를 민주당이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방통위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등을 담은 이른바 방송사법의 제2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20일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반면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은 연일 순위가 뒤바뀌는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후보로 나선 전현희 의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네.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요즘 선거운동은 네. 이제 특히 당내 선거운동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 막 여기저기서 악수하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현희 네. 의원님께서는 요즘 하루 어떻게 보내시는지, 다시 말해서 선거운동은 네.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우리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국회의원 선거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보다 훨씬 힘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전국 선거고요. 네. 그리고 또 어쨌든 지역을 한번 가보고 인사는 드려야 되니까 전국 곳곳을 다 인사를 드려야 되고 네. 또 그 당원분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려야 되고 뭐 이래서 오늘도 지금 이제 경기도 지역을 다섯 군데를 돌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당원들 인사드리고 또 옮기는 과정에서 전화도 드리고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총선 때 이상 바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저 식사는 하고 다니시는 거죠? 식사도 못하죠. 그 이게 밥보다 표 이런 얘기를 지금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걸 좀 아끼고 예. 한 표라도 더 구하자 이렇게. 밥보다 표다. 못 먹은 것 같습니다. 하도 정해. 예, 아이고 참 이거 많이 좀 마르셨겠어요. 자, 전당대회가 18일이니까 꼭 12일 남았고 이제 시도당 가운데 아까 이제 경기도 여기 다니셨다는 말씀하셨지만 시도당 네. 가운데는 대전, 세종, 경기, 서울 합동연설에는 네. 그렇게 남았습니다. 네. 그동안 12차례 치러진 이제 지역 순회 경선 결과 민주당 그때 발표를 하잖아요. 네. 자, 의원님은 어떻게 자평하세요? 제가 누적 4위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엔 기대를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 4위도 정말 다행이다.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너무나 다들 훌륭한 후보들이라 이 5등 안에 들어야 이제 최고위원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만 해도 너무 다행이다. 이게 마치 월드컵의 수금의 조와 비슷하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다 쟁쟁해서 그동안 참 잘해왔다라고 작평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잠깐 여성 한 분 해주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원래 이제 5위 안에 여성이 없으면 예. 이 여성을 이제 5등 한 분을 빼고 여성을 올리는 그 조항은 있긴 있는 거죠? 네, 있긴 있는데요. 요즘 이제 민주당 여성 그 의원들과 여성 정치인들이 예. 워낙 다들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혜택을 안 받더라도 예, 거의 좌적으로 올라오시는 게 지금 이제 전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예. 그렇다면 우리 전현희 의원님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돼야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일단 지금 이번 전당대회 화두가 민주당이 앞으로 숙권 정당이 되려면 개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민생을 챙기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다라고 감히 자임을 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싸워서 이긴 투사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 지도부로서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길 투사 이렇게 이제 자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민생을 챙기고 또 정책을 챙겨야 되는 그런 일도 아울러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정책 전문가로서 또 많은 자리매김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민생을 챙기는 정책도 챙길 수 있는 후보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도부로서 안정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후보이고 또 개혁의 최전선에 투사라는 역할을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라 저로 뽑아주시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또 제가 이어서 드리는 질문도 사실은 제가 질문서를 보니까 비슷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남아있는 경선 지역이 이제 수도권, 중원 이 당심을 공략하셔야 되잖아요. 네.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건지인데 역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의 본인의 차별성 이런 거를 말씀하시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아무래도 민주당 지금 당원들이 이제 최고위원들을 직접 대부분 뽑게 되는데요. 민주당의 네. 당원과 지지자들이 가장 원하는 이제
현재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하고 민주당 정권을 세우자. 이런 게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역할에 있어서도 제가 투사로서 그 가장 앞장서서 하겠다는, 그래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그런 이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숙권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을 보다 더 잘 살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숙권 정당으로서 비전, 정책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걸 또 좀 잘할 수 있는 후보다 이런 걸 좀 더 중원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 전당대회 제일 중요한 화두가 당원 주권입니다.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 구현이 되고 현실화되면서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 이런 게 이제 화두인데요. 지도부에 가면 그런 역할을 또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것을 좀 호소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전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투사, 민생, 정책, 개혁, 그리고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당, 당원 주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최고위원 후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그 당대표 경선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당대표 경선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독주 체제를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투표율이 당대표 경선 기준 한 20%대 낮은 당원 투표율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뭐 당내 일부에서는 약간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20%대 투표율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의 언제 후보시죠? 지금 거의 네. 90%에 가까운 그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지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민주당의 리더로서 신뢰를 받고 또 존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워낙 믿음이 강하고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이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변이 없으니까 그만큼 뭐 당연히 된다, 이런 생각에 이제 약간은 투표율이 자연스럽게 투표율은 낮다. 네, 낮아지지만 그것이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는 저는 절대로 보지 않고요. 이 지금 이제 당대표에 대한 워낙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사실상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은 투표율에 그 치열한 경쟁이 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고요. 또 더위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 네. 전당대회 정말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예. 관심을 가질래야 가지기 어렵고, 또 이제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날씨도 무시 못하고, 또 올림픽이라는 네. 또 네. TV 앞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있고 예, 네. 약간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면 아마 또 많은 그 관심과 지지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를 합니다. 여기 대해서 또 뭐 워낙 권리당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그렇게 낮지도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이제 투표율 자체가 또 사실 지금 지난번 전당대회보다는 오히려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또 ARS 대의원 투표가 남아서 그걸 다 합치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네. 제가 예정했던 질문하기 전에 네. 0643님이 이런 질문하셨네요. 전현희 의원님, 지난번 법사위 때 다치셨던 것 같은데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이러고 걱정을 해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법사위, 이제 우리는 이른바 법사위 전투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제가 몸싸움을 하면서 그 허리 부상, 그리고 얼굴도 좀 다치고 다리 부상도 입었는데 네. 얼굴은 이제 거의 나았고요. 허리는 이제 계속 좀 그 요추가 끼어가지고 그 허리 요통이 계속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타박상은 이제 좀 나았고요. 그렇지만 씩씩하게 열심히 또 제가 투쟁하는 과정에서 얻은 훈장이다 생각하고 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몸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네. 자, 경선이 계속되면서 김두관 후보, 당대표 후보입니다. 김두관 후보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수 강경파 발언에 이어서 최근엔 더민주 혁신회를 하나회 이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네. 의원님 보시기에 건전한 경쟁입니까? 1위 후보 끌어내리기입니까? 일단은 저는 그 지금 우리가 야당이고 민주당이 자기 지방선거 대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뭉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내부 총질을 하지 말고 그런 이제 공격이나 총구는 외부를 향해서 하나 대해서 일치 단결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때도 지금 이제 종의 내부에서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는 저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합니다. 최종 결과는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한꺼번에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요. 자, 전체 권리당원의 4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현희 의원님께서는 제1차적인 공약 대상은 굳이 얘기하자면 권리당원, 대의원, 일반 여론 가운데 어느 쪽입니까? 네, 당연히 권리당원이 이제 제가 가장 공략해야 되는 대상이라 생각하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 전체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은 거의 합치면 250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도 100만 명을 훨씬 상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권리당원이 주인인 당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이제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원 주권을 확인하는 최초의 전당대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하면 민주당의 지도부가 될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권리당원들에게 저를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권리당원님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당초 최고위원 경선은 이른바 친명 후보 일색이다라는 일각이 냉소 섞인 시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위가 오르내리면서 누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냐를 둘러싸고 뭐 여러 해석들도 나오고 뭐 누가 뭐 사인을 줬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여하튼 예,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전현희 의원님께서는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친명 후보 1색이다 이렇게 이제 그 뭐 언론이나 일부 평가? 예, 예.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또 지도자이고 리더고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분을 이렇게 그 사실상 지지하는 그런 후보들이 최고위 후보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국힘도 보면 국힘은 이제 그 집권 여당이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거나 뭔가 승리를 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대통령과 좀 거리를 두는 게 그것도 일종의 자연스러운 그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야당으로서 우리가 단합하고 단결해야 사실상 집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지도부로 구성이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오히려 그걸 이렇게 분열시키고 그러는 거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프레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차기에 지금 뭐 거의 이재명 후보께서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대표 중심으로 이 단합하고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서 바깥에 대응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민생 대책이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생 대책이나 이런 정책에 있어서는 활발한 토론을 벌이지만 네. 정부 여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똘똘 뭉쳐서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네. 제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지난달 출마 선언 당시에 7월 7일이었나요? 어쨌든 그 하나 한 달 전쯤인 것 같은데 출마 선언 하실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석 변호인이란 표현 사용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정확한 워딩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이제 강력한 수석 변호위가 한 워딩이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 그 민주당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엄청난 정치적 탄압과 검찰 수사 뭐 이런 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받는다고 거기에 응유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런 이제 뭐 업무나 이런 걸 하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많은 탄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상 무죄성이나 좀 뭔가 억울하게 탄압을 받고 있는 정치 검찰에 의한 그런 탄압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더 상처를 받지 않고 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게 저는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또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제 말씀을 이재명 대표랑 많이 나눴었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을 당연히 지켜야 되고 또 그러려면 민주당의 자기 유력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지금 그 정치적인 검찰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변호와 법리로서 지도부에서 싸워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이 곧 민주당을 지키는 거다. 그리고 또 그에 앞서 또 그것을 공격을 하고 지금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정권 그 실정과 불법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사실상 탄핵시킬 수 있는 그런 법리까지 찾아내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강력한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지금 이제 탄압 말씀하셨는데 출마 선언 당시에도 뭐 탄압을 경험하고 싸워 이긴 당사자이자 정권의 불의함과 무도함 직접 목격한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규정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차기 최고위는 정권과 각을 세울 선명성 경쟁에 이제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날카로운 대치 속에서 어쨌든 그 여당과 협상은 해야 되고 뭔가 만들어 가긴 해야 되는데 그럴 그 현안 해결이란가 이런 거는 당장 좀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의원님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야당은 그야말로 야당 그 반대하고 견제하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지금처럼 나라가 거의 망하겠다고 할 정도로 민생의 위기고 경제도 폭망하고 뭐 외교 국방 또 뭐 전쟁의 위기까지 이렇게 일각에서 거론될 정도로 나라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집권 여당에서 뭔가 정책을 내놓고 대안을 제시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함께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정권에 대한 투쟁을 하지만 이 국민들을 먹고 살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의 집권 여당의 변화 그리고 야당을 존중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뭔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기조의 변화 이에서는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야당도 얼마든지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법사위가 지금 여야 충돌의 대명사처럼 돼 있는데 그럼에도 어떤 민생 문제에 있어서 한 발씩 물러서면 여야 협치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 법사위는 물론 이제 법사위는 이 지금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네네. 특검이라든지 이런 이제 가장 여야의 대치의 최전선입니다. 그리고 네. 또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의 황제 조사라든지 또 최대형 특검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검사 탄핵 이런 부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제 지금 현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가장 투쟁
해야 되는 그런 전선이고요. 네. 그렇지만 법사위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모든 민생에, 법안이 거쳐가는 데니까. 예, 예, 민생에 또 가장 그 해결해야 되는 그런 또 그 법사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 그 임대차 문제라든지 전세 보증금 이런 문제가 사실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쟁점, 법안과 정책 이 부분도 여야가 국민들을 위해서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민생, 국민들을 위한 민생은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결을 할 의지가 있고요. 또 개혁을 위한 이런 이제 정권의 실정과 불법에 대한 그런 이제 지적과 거기에 대한 투쟁 이런 것도 법사위에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최고위원이 되시는 상황을 포함해서 삼성 국회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포부 어떤 건지 짤막하게 요약해 주세요. 제가 국회의원이 됐고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사회적 약자와 또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게 제 정치의 초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투사로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이 정권을 종식하는데 제가 최전선에서 투사로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런 역할도 할 예정이지만 무엇보다 제 정치의 초심인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어려운 분들에게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다는 초심 이런 것을 잃지 않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해내는 그런 22대 국회가 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폭염 속 돌발 소식이 꾸준합니다. 무리한 운전은 피하셔야겠고요. 장거리 운행 전 차량 점검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먼저 퇴근 정체에 모여있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인데요. 3번 부근 5차로는 작업으로 안현 분기점 부근은 한 대 두 개 차로 사고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도립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13km 구간 크게 지나시기 답답하고요. 이후 김포 부근으로도 다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양지에서 용인 사이와 수원 부근 통과 가장 어렵고 월곶에서 서창 사이 지나시기도 정체 서행합니다. 이 밖에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상황이 많아서 하만 2터널 부근 1차로는 고장난 차로, 북부산 요금소 2차로는 승용차 사고로 막혀 있는데요. 요금소 부근 정체 극심해서 덕천까지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잠실 쪽 올림픽대로 가양대교를 지난 4차로도 사고 수습 중인데요. 진출 차선 부근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파고 또 파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건강 파파뉴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상식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은 지금 바로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9730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 남겨주세요. 건강 파파뉴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제가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고 첫 질문 드릴게요. 3607님이 저 코로나 걸렸어요. 다행히 가족들은 음성이라 딸은 친구 집, 남편과는 각방 생활 중입니다. 밥상머리 이야기가 그립습니다. 모두 마스크 잘 쓰고 조심하시길.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교수님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현장에서 늘고 있다는데 좀 확연히 좀 느껴지십니까? 우선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전 세계적 유행 팬데믹 이 시절에는 우리가 검사가 우리가 PCR이라고 하는 정확한 검사를 비교적 무료로 받을 수 있었고 또 연습해서 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네. 최근에는 PCR 검사를 받는 거는 무료가 아닌 유료로 전환됐고 또
입원을 할 때도 아주 발열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 코로나 환자냐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즉 일반 병원에서 그냥 PCR 검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네. 따라서 본인이 코로나19 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과거에 우리가 그 쉽게 구입해서 사용했던 신속검사법, 신속검사법으로 양성 나오는 경우를 확인이나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네. 최근에 저도 이제 병원에서 보면은 열이 나시는 분들 독감하고 코로나 검사를 동시에 진행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열이 난다고 다 코로나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질병관리청에는 이 제가 근무하는 병원 외에도 다른 병원에서도 열이 나서 응급실 왔다가 또는 병원에 또 우연히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로 나온 사람들이 있는 통계가 나왔는데 네. 이 통계가 7월 첫 주에는 전국에 91명이었다가 지난주에 465명으로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3분의 2가 65세예요. 어떻게 보면 5배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예전에 하루 확진자 10만 명 할 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거에 비한 465명이 많지 않죠. 그래서 놀랄 것도 아니지만 코로나19라는 것은 우리 교수 떠나지 않았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재유행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무리겠네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 이유는 뭐냐면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삼형제가 있거든요. 콧물 찔끔찔끔 리노바이러스. 머리가 네. 띵하고 아파요. 코로나 바이러스. 목이 아파요. 아데노바이러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였는데 예. 2019년 하반기에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우리 인류의 면역체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새로운 변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많이 괴롭혔죠. 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의 KP3라고 하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 7월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드라마 보면 어떤 여배우가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나와서 나는 다른 배우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것처럼 점 하나만 찍었을 뿐이고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감기라든지 우리를 괴롭혔던 그 2019년도 혁이 이 변종 코로나랑은 좀 다르지만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근처에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KP3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어떤지 저희가 궁금한데 그렇다면 지금 걸리면 걸리는 사람은 좀 심각한 상황으로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우선은 감기에도 노년층 또는 폐질환, 심장질환, 만성질환자들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네. 인플루엔자가 보통 우리가 독감이라고 하는데 감기가 독해지면 독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감기 바이러스랑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기 바이러스 하나였던 코로나가 변종이 돼서 과거에는 많은 치명률이 높았지만 현재는 그냥 감기에 유사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인 경우에는 네. 여전히 주의가 요구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의는 하되 너무 이렇게 막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자, 7475님이 버스 운전하고 있습니다. 승객들과 접촉이 잦은 편이라 그런지 코로나 6번이나 걸렸어요. 요즘 주변에 환자들 늘어난 것 같아요 라고 분위기 전해주셨고요. 교수님, 증상은 역시 감기하고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 전 세계 어떤 국민들보다 더 빠르게 학습을 했는데요. 우선은 감기, 일단 열이 나겠죠. 네. 37도 5도 이상, 콧물, 기침, 호환, 식은땀, 두통. 근데 이게 감기인지, 최근에 유행하는 냉방병인지, 최근에 들어서야 수가 들었지만 독감, 인플루엔자인지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네. 아프면 하루 이틀 쉬고 그리고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해서 주변 사람에게 걸리지 않게 도와주고 네. 혹시라도 만성질환자라 하면 빠르게 병원 가서 검사하고
처방받자. 맞습니다. 예. 만성질환자 경우 특히 약간 그 고령층 경우에는 좀 가급적이면은 그 의심이 되면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고요. 자, 몇 년 전 한창 유행 때엔 교수님 걸리면 꼭 자가격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격리가 의무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걸 포함해서 제도적으로 한참 유행 때와 지금 바뀐 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일단은 과거에 네. 이 변이형 코로나 같은 경우는 치명률도 높고 솔직히 우리 의료진들이나 과학자들도 잘 몰랐죠. 네. 그러니까 이게 며칠을 격리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일반적인 격리 기준을 가졌지만 최근에는 감기에 준해서 인플루엔자에 준해서 확진 판정 후 24시간 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서 등을 통해서 직장, 학교, 사회에서 자가격리해서 한 5일 정도 이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게 조심하면서 쉬는 게 좋죠.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6월 말로 무료 예방접종이 종료되고 2024년 올해는 10월부터 2024년 10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고위험군으로 정의된 분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무료로 지원됩니다. 네. 이 얘기는 일반인들은 본인이 집 비용을 내고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아무래도 그 받는 저 예방접종하는 사람 아무래도 많이 줄어든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백신 확보가 이제 충분히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이게 이런 백신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대한 거 보면 불신론도 있고 이거는 듣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는데 다행인 건 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메신저 RNA 방식으로 화이자, 모더나사 그리고 단백질 재조합 방식의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그 이유는 과거 예방접종은 뭐 델타 변이, 감마 변이 그랬는데 최근에는 오미크론, 즉 오미크론, OC성을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만 얼굴에 점 찍고 나타나고 수염 안 깎고 머리 헤어 모양 바꾸고 나타나는 거랑 몸통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접종은 대한민국 정부 질병관리청에서 질병청에서 준비가 돼 있어서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과거에 예방접종에 관련된 그런 카더라 하는 이야기 등등 때문에 65세 이상 또는 고위험군에서 예방접종을 받으셨으면 하는 분들이 예방접종을 회피할까 하는 걱정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네. 더 많이 알리고 예방접종이 진행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자, 이제 개인적으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딱 한 줄로 한마디로 지금 또 어떤 점 이런 점은 각 개인이 각자 생활에서 주의해야 한다. 한 말씀만 해주시고 저기 이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는 코로나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원래 감기였습니다. 네. 감기 바이러스. 하지만 고위험군에서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그리고 우리 몸을 돌보고 필요한 부분 접종 2024년까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스크 착용 필요하면 접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건강 파파뉴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세계 최고의 인플레이션, 베네수엘라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말 대선이 치러졌는데 부정선거 의혹으로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임수진 대구 카톨릭대학교 스페인어 중남미학과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수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난달 말에 대선이 있고 나서 베네수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7월 28일이었는데요. 이날 그 대선에서 그 유력한 후보가 그러니까 현 대통령이자 이제 3선에 도전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후보고요. 그리고 야권 연합의 후보입니다. 그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가 출마를 해서 이렇게 선거 결과 이제 투표 종료 이제 6시간 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발표를 하고 당선증까지 네.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현 대통령이 51%, 상대 후보가 44% 득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마두로의 승리를 입증할 증빙 자료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국민들은 이것이 부정선거 아니냐, 그리고 국제사회까지 지금 지켜보고 있고 지금 이제 시위가 격화되면서 지금 사망자가 현재 뭐 10명 이상이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일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다고 정도예요? 전 높아 네. 보이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득표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증빙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야권 후보가 사실은 다른 후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그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그 15년간의 그 피선거권을 이제 박탈을 했거든요. 네. 네, 이런 것을 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선 전부터 세계 각국의 그 선거 참관을 지금 막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참관을 했다고 하는 기관이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지미 카터 재단입니다. 네네. 지미 카터 재단에서 지금 17명이 선거 참관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참관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관 방해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선거 당일날 그 투표소에 직접 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터 재단도 이제 공식 성명을 발표를 해서 지금 빨리 이제 그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또 그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그 부정선거일 정황이 크다는 것은 제가 이후의 질문에서도 조금씩 더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베네수엘라에서는 거의 모든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하는데 사실상 이제 국민들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네. 입장이 큽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마두로는 정권 연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대로 투표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야권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 또 국제사회가 지금 그 야권 후보를 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지금은 이제 정권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관련된 질문인데요. 세계가 베네수엘라 대선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뭐 세계 전체라기보다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마도 그 중남미 주변 국가겠죠. 좀 가까운 국가들일 텐데 특이한 점이 베네수엘라가 직접 한 자체적인 출구조사는 없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베네수엘라 대선 출구조사를 했다고 해요. 이것도 참 특이하네요. 네. 지금 제가 방송 오기 전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 뭐 외교부 홈페이지를 봤는데 지금 현재 다 먹통입니다. 아, 예, 그리고 뭐 경제 지표도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지 않은 통계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지금 해외로 탈출을 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많아서 전문가 풀이 일단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정부를 우리가 신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제 지표를 내놓을 만한 상황이 아니네요. 정부 입장에서. 그걸 내놨다가는 자기네 정통성이 사라지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정부를 이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또 국제사회가 또 신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민간 어떤 그 출구조사, 여론조사 기관이 베네수엘라에 있다는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여기 그 에디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기관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그 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 지금 현지 그 여론 조사를 했고 출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출구 조사했다는 거 이게 신뢰성은 뭐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네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굉장히 저 자료를 많이 지금 내고 있고요. 네네. 네, 오늘도 또 새로운 기사들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 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가 65%, 마드로 후보가 이제 31%를 득표를 해서 지금 네. 이제 야권에서는 바로 이제 이 지표를 지금 가지고 이제 야권이 승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거의 뭐 이게 진실과 가깝다면 거의 더블 스코어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저기서 이제 1위 마드로가 1위라는 건 한 7-8% 포인트 정도 이제 앞선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정부에서 내놓은 숫자는 자 이번 대선 결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EU 또 주변 중남미 국가들도 결과 인정 못하겠다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나 미국이나 여기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남의 나라 문제 어쨌든 그 간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뭐 미국 EU까지요. 그리고 대화의 장으로 이제 불러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지금 브라질, 칠레까지도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이유는요.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가 2,80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800만이 넘는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다 탈출을 하였습니다. 네, 대부분이 도저히 못 살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마두로 정권 들어선 2013년부터 이런 현상이 커져서요. 800만이 아마 조금 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제 100만 명 정도는 미국으로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지금 중남미 국가로 다 퍼져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각국에 유입이 되면서 이게 사회 문제 거의 난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안보 문제가 돼가지고요. 와. 지금 미주 지역에서는 지금 베네수엘라 난민에 대한 거부감, 네, 국민들의 거부감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게 핵심 핵심 이슈로 이 베네수엘라 난민 문제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내륙의 골칫덩이네요. 한마디로. 네. 지금 미국 대선에서도 아주 큰 문제가 될 겁니다. 큰 문제가 네. 되고 있군요. 와, 서기매장량 1위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다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고. 자, 반대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 측은 마두로 대통령에 축하 메시지 보냈습니다. 뭐 이 푸틴이나 뭐 시진핑이나 여기는 선거 공정성보다는 우리 편하자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지금 예. 이란, 쿠바도 지금 이제 그 마두로 정권의 그 삼선을 지금 인정을 했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현재 보면은 전 세계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뭐 지금 중동 지역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그 패권 전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 편이 굉장히 동맹을 지금 확대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마두로 정권 베네수엘라 에서는 아주 대놓고 반미를 주장하는 그런 국가라서요. 그래서 지금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에는 중국의 1대1로의 어떤 그 실리 외교, 미중 사이의 실리 외교를 한다고 하면 베네수엘라는 아주 친러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일찍 마두로 정권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네. 자, 마두로 대통령이 처음 대권 잡은 게 2013년이었습니다. 이번에 대권 승리함으로써 2031년까지 더 집권하게 된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6년 동안 이제 더 집권을 하게 되면은 네, 네 차베스 대통령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25년 그리고 이제 네. 31년간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베스가 1999년부터인데 자 베네수엘라 하면 이제 차베스 전 대통령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차베스 후계자고요. 1999년 이후에 좌파 통합사회주의당이 차비스모 체제라고 하죠. 계속해서 반미 성향을 띄어온 거죠. 예, 처음부터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 네, 그러면서 이제 반미. 그러니까 차베스주의라고 하는데 네. 21세기 사회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한 기대를 세계 각국에서 이제 기대를 했고 국민들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경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좋아지기도 했었는데 이제 근데 반미 성향을 띠는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그 외에 그럼 21세기 사회주의가 기존의 사회주의와 무엇이 다른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지금 규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차비스모가 이 마두로 정권이 들어선 2013년부터 이제 뭐 경제적 성과라든가 여러 이제 국제적으로 성과도 좋지 않고 또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하는 또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경제 뭐 경제 제재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교수님 베네수엘라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차베스 대통령 1999년 네, 예. 고무리업에 다녀왔습니다. 아, 좀 옛날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녀왔는데 그때는 경제가 그렇게 엉망은 아니었어요? 어땠어요? 아, 그때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좋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그런데 1999년에 그 굉장한 이제 기대를 모았고 실제로 차베스 대통령이 한국 아시아 순방을 하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초청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전에 차베스 전에도 워낙에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베네수엘라의 분위기는 정말 메시아가 나타나야 한다. 아, 네, 그랬군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차베스의 당선이 가능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차베스가 경제를 많이 발전을 시켰다. 전에 비해서는요. 상대적으로. 아, 네, 그렇다고 그 이후에 있습니다. 더 이게 좀 나락으로 빠지는 이런 형국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 통계를 낼 수 없는 정도고 인구 2,800만 중에 800만이 엑소더스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보니까 선거에서 개표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제로 그 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이걸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눈에서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 서방은 이제 부정선거라고 주목하고 거의 확실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8년 선거 이후에 미국이 제재를 가했다고 해요. 당시 그 미국 제재가 베네수엘라 경제에 많은 타격을 입혔나요? 네. 많은 네. 타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그 타격을 누가 입었는가 그러면 이제 국민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이고 여전히 마두로는 건재하고 네, 또 그런 점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그때 아주 경제가 최악으로 굉장히 네. 이게 심각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거시 지표 상으로 뭐 그 초인플레이션이 조금 떨어졌다거나 뭐 이렇기는 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힘들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근데 이번에도 미국이 베네수엘라 제재할 가능성 있다 하고 보세요. 네, 그 야권 연합의 그 후보를 그 후보자 등록을 하는 네, 그런 조건으로 해서 뭐 한시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지난 4월에 다시 이제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미 시작했습니까? 네, 네 그 제재를 시작을 했지만 저는 더 강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전 세계가 글로벌 공급망 대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가는 계속 이제 또 오르고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이 석유 산업이 주 산업이 이 베네수엘라 경제를 계속해서 압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점에서 이제 저는 좀 지금보다 강화는 어렵지만 여전히 제재는 할 것이다. 석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베네수엘라를 마냥 옥죄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또 자기업 석유 자기업이 또 미국에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 있네요. 네. 자 국민들 다수는 이제 마두로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65대 31 얘기도 하셨지만 그게 민심이라고 이제 추정은 되는데 자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대선 불복 시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위 좀 격화되는 양상입니까? 네, 그 지난 6년 동안 2013년 그러니까 마두로 2기 정부 때는요 사실상 이 시민들이 저항의 동력을 상실했다고 할까요? 아직. 왜요? 그들 이제 스스로 먹을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계속해서 저항을 했지만 어떤 계속해서 그 정부는 강경하게 탄압만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난 선거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고 이제 그래서 사실 시민사회가 어떻게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저희는 그러니까 학자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지금은요. 지금 오늘 그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금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 시민들 중에 유권자 중에 선거 참관을 했던 사람들이요. 네. 그 베네수엘라의 그 선거 투표는 그 전자 투표거든요. 그럼 이제 전자 투표를 했으면 그리고 그것을 출력을 해서 이제 그 나오는 그 출력물이 있을 텐데 그것과 전자 투표의 그 결과를 대조를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걸 정부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기기에 도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것들을 선거 참관인들이 가지고 그거를 야당에 갖다 주는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사진과 함께 지금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이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그래 가지고 정말로 네. 진실이 공개된다면
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야말로 네, 이제 또 지금 현재 또 대선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어떤 그런 그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베네수엘라가 이제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가진 국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그 석유가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베스 대통령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 넘어오면서 그 또 전체 수출에서 재정 수입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었고요. 네. 네, 뭐 다만 베네수엘라 석유가 그렇게 질이 좋지 않은 네, 그런 중질류라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뭐 수출하는 데는 좀 문제가 양은 많지만 질은 중질류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희석하는 데도 또 굉장히 또 확 그 제품이 또 필요하고 그러긴 네.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석유 외 왜냐하면 그 미국의 제재라고 하는 것이 국영 석유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마두로는 그 외에 그러니까 수출 다변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경제 지표가 조금은 호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나 커피 농수산물 과거에 그러니까 차베스 이전에 그 즉 베네수엘라의 산업 구조로 지금은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좀 어떻게 이런 경제난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거네요. 사실 국민들의 지지에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이런 부정선거면 용서할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게 없다면 가장 중요한 건 경제잖아요, 사실은. 네, 노력은 한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맹국가에는 북한도 들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동맹국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북한의 경우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받았지만 살아남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노하우를 서로 공유를 하고 베네수엘라 석유가 또 이제 북한으로 들어간다거나 네. 이 동맹국가들이 이렇게 또 그 협력하는 또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 거래가 막혀 있으니까 암호화폐를 쓴다 할지. 네, 그래서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제 국가의 기능이 이제 돌아오려는 또 그런 노력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 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최근에는 쿠바와 수교도 맺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 관계는 어떤지 그 부분 좀 짧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수교한 지는 이제 오래 됐습니다만 그 2018년 이 전 대선 이후에 또 이 당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가 보니까 한 나라의 두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 그러한 상황으로 벌어졌습니다. 네, 네 그때 우리나라는 야권의 다른 그 미국이 인정하는 그 대통령을 인정을 우리도 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베네수엘라하고는 대사 대리 외교 관계를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사 대리 외교 관계 정도. 뭐 그러니까 교류가 뭐 많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감소하였습니다. 아, 이전보다는 감소한 관계를 베네수엘라와 맺고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